돼지 중에서도 상돼지야. 오, 팁! 음식 대첩. 신선하다. 여기서 진정한 뚱뚱이가 갈려. 오! 어? 나 알 것 같은데? 아! 아! 나 알 것 같은데? 야, 이러니까 알겠다. 아! 아! 그래. 맞아, 맞아.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유민이 씨. 만나는 거야, 둘이? 시외부님께서 TV를 안 보는데 맛있는 녀석들만 보세요. 어떻게 지금 한 5년 됐대요. 뭐 몇 회 차에 뭐가 나오고 뭐 한 다 알고 계세요. 그거만 계속 세상에. 근데 유민상 씨도 긴장해야 될 걸. 진짜 집을. 대박. 우리도 천둥님 덕분에 집을 가보다니. 팬미팅을 집에서 한다는 그런 기분이잖아, 지금. 그럼요. 그쵸. 떨려. 설레하시는 게. 아마 좋아하실 거야. 또 만녀를. 루시 팬이 또 집까지. 맞다, 다 왔다. 봤을 때 완전 문 열렸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둘이 비슷해. 진짜 팬이에요, 저희 시민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밖에서. 저기, 들어와. 눈을 못 댄다. 진짜 눈을 못 대네. 진짜 좋아하시네. 진짜 좋아하는 거야.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나도 이제 너튜브 통해서 많이 봤거든. MBC 그 전창시 너튜브. 정말 잘 드시죠. 지금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36. 36? 네. 한참 먹을 때네. 아니, 맞아.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지 몰라, 지금. 파미나를 갖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뭐 로드 과자도 충분한데 이걸 뭘 또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약간 핀셋이랑 물컵이고 국수를 드시는데 핀셋으로 드시거든. 이게 뭐야? 짜장라면을 저 핀셋으로 드세요. 맞아, 저걸로 먹어야 돼요. 다섯 봉을 끓여가지고. 콜라비서 500잔에 원산. 네. 저는 제 거. 본인 것도 들고 오셨고. 보셨어요? 숟가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신경 숟가락인데 그래? 이렇게 휘어서 드시는 거예요. 살짝 구부려서 일부러 45도가 되도록. 잘 퍼져 이래야. 대박이다. 아니, 평범하잖아, 원래 숟가락. 이렇게 누르면. 그럼 모르셨대, 유민상. 이렇게 나오는 숟가락이 있어? 아니, 제가 직접 구부려드린 거야. 숟가락 하나. 그거 뭐 마술하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떨어뜨리고 드실 수 있다고. 국물을 이걸로 여기서 구부리고. 살짝 안쪽으로. 그다음에 뒤집어서 여기를 살짝. 안팎으로. 힘이랑 조절이 다 정교하다. 여기를 또 한번 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대충 구부리는 게 아니야. 이따 그걸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이건 제 선물이에요. 피해 아니고 제 삽입. 진짜로? 뭐가 또 필요해? 왜냐면 오마이갓! 뭐야? 아니, 이거 엄청나게 깔끔하게 발견합니다. 자, 자. 괜찮을 것 같아. 저 괜찮다. 한 점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잠깐만, 원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발이 미끄러우니 피났네. 두 개 들어가려나? 아니, 근데 봐봐요. 발 줘보세요. 아이, 나 이제. 아니, 진짜로. 핑족이야. 그래. 핑족이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주 정글적이야. 아주 뭐 당황시키는데. 바람 만지고, 발 만지고 나 행운. 아니, 일이 잘 풀렸어. 발 만지고 나서 일이 잘 풀렸어. 아니, 나 그 뒤로 일 많이 생겼지. 네, 그렇게. 아니, 선배 잠깐 가만히 내가 돌아로 바꾼 거 아니고 그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발 한 번씩 만져. 아니, 진짜 나 잘 된다니까. 아니요, 저기 여보세요. 만져본다. 조심스럽게 만진다, 또. 이게 왜 자본이즘이야. 발 만지면 잘 된다고. 자본이즘.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그런, 진짜,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영광. 발 부으시면 큰일 나요, 선배님. 지금 얼마 못 드셔서 배고픈데 치킨 시간 한 몇 시간 걸리잖아. 한 시간 반 걸리니까 뭐 먹을 거 없어요? 라면 좀. 아, 각자 요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타일대로? 1인 1. 와, 라면이야. 시작하면 와, 너무 놀랐어.
처음에 면을 먼저 넣네요? 나는 면을 먼저 넣지. 근데 물 좀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두 분다? 아니 여기 이제 흔 들어가자. 저분은 흥분에 나면. 이걸 넣는다? 어마어마해요. 그냥 라면만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두 분은. 저럴 거면 라면을 두 봉지 끓여 드시지. 이거 안 썰어도 돼요? 안 썰어야지. 네? 그거 귀찮게 왜 썰고 있어? 혼자만 드시는 거예요? 통으로? 근데 숟가락으로 하면 되는 거지. 어디 뭐 움직이질 않고 썰지도 않고. 써는 거 귀찮은 거야. 심지어는 이거 편의점에서는 이 뚜껑 따가지고 뚜껑으로 그냥 퍼서 끓여. 남자들은 자취방 요리지. 뚜껑으로 썰어서. 둘이 너무 귀엽다. 냄비 되게 귀여워. 아, 이렇게? 그냥 넣어? 기름 그대로? 아, 기름 그대로. 딸기 귀찮으니까. 아, 그냥 퍼서. 아, 이게 맛있어. 근데 퍼서 그냥. 그래도 양심상 반만 넣고 여기 남겨. 왜? 난 뚱뚱이가 아니니까. 아. 야, 리스펙하는 저 신뢰의 눈을 남긴다는 거지, 남긴다는 거지. 너무 빨리 끓이면 안 돼. 조절 맞춰서 끓여야 될 것 같아, 진짜. 아. 여기는 물도. 와, 당면을? 깜짝 놀랐어. 당면? 당면? 야, 라면 국물에 당면 괜찮다. 괜찮을 것 같아. 아,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드시는 거죠, 심혜부님? 네. 아직 물이 그냥 손을 넣어도 될 정도로 따뜻하거든? 근데 당면을 우겨놓고 있어. 와. 지금부터 끓여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 먼저 끓여야 이게 풀죠. 풀리자고 그대로. 네. 근데 천둥을 봤을 때 누구한테 배울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 타도하스. 훌륭하다. 아, 여기다 면을 넣어도 면 콜라보. 근데 이게 많이 해보신 것 같은 게 당면이 은근히 잘 안 풀어져가지고 맞아요. 면보다 먼저 넣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선수예요. 당면은 또 생소하네. 당면 왜 어떻게 넣게 된 거야? 쫄깃쫄깃한 면과 부드러운 면. 아하. 나도 해먹어봐야지. 열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알고 있더라고, 정철이. 정리점. 다이어트 라면은 뭐야? 아, 라면인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 물 넣고 여기다가? 그렇죠. 아, 물이 엄청 많은데? 아, 좀 맛있을까? 이렇게 먹어야. 근데 이렇게 먹어야 나트륨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죠. 아, 완전 건강식으로. 그렇죠. 아, 근데 저렇게 먹으면 라면을 먹으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지. 살이 빠지겠네. 움직임 자체. 라면 끓이면서. 허허. 저런 좀 낫나? 기름이 좀 빠지니까 칼로리는 완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누나 여기 봐봐, 진짜 기름이 둥둥 떠 있어. 어디? 이거 이따 가서 보여드리자. 나는 심혜부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약간 또 근데 오늘 되게 애기 같고 동생 같고 뭐. 귀여운 분이다 심혜부님. 정철아. 다 못해. 우리 동시에 돌잔치 하는 거 같아. 쌍둥이 같아요. 실제로는 처음 보니까 너무 그냥 애틀다. 막내 동생 같아. 나도 지금. 아니 첫둥님도 약간 카메라 마사지가 되셨는지. 좀 달라졌어요. 네. 근데 실제로 나이도 뭐 그 정도 차이라긴 하니까 막내 동생 느낌 나네. 원래 본명은 뭐예요 진짜? 정수요 정수. 천정수? 천씨인 줄 알았어, 천둥을. 아, 천안. 왜 천둥? 아, 선이 천이고 뚱뚱이 천둥이잖아. 그렇지. 천안 뚱땡이 천둥. 나는 잠실 뚱땡이 잠둥에서 천둥. 아, 천안. 아. 난 천안 뚱땡이라 그러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천안. 아우. 아우, 다이어트 하면은. 다이어트 하면 솔직히 보고 싶지 않죠? 저건 진짜. 탈락. 아, 색깔부터 다르죠? 이거 당면 한 번. 어, 이거 맛있겠다. 당면을 맨날 우리가 잡채랑 이렇게. 아, 그래도. 크나 칼칼함 있죠. 네. 국물은 당면 먹어야지. 국물도 좀 같이 딸려 올라오고. 당면이 진짜. 그러니까 사이사이 당면이 있으니까 약간 보너스 받는. 그러니까 라면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쫄깃쫄깃하게 끝날 때쯤 부드러운 그 당면이 또 싹 여기를 감싸는. 아, 그러니까 이 안 끊기는 거야. 면의 향연이 약간 뭔가 굉장히 두 배로 좀 행복해지는 느낌. 우리는 뒤에 뒤처리가 안 좋잖아. 근데 천둥이 뒤처리가 깔끔해. 먹어봐,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라고 안 했는데 먼저 치킨 갔어요. 아, 근데. 깔끔하죠? 뭐야, 거셔 먹었어요? 못 봤어. 조금. 아, 찌개 먹는 것 같은데요? 좀 물이 건가는 참치 어떤 하면 참치찌개. 아니, 근데 이거 완전 칼로리 폭탄인데 진짜 맛있긴 하다. 아, 진짜? 먹어봐. 살찌는 맛. 와, 이거 먹으면 근데 진짜 1시간 반 응용해야 될 것 같아. 먹고 1시간 반 자야지. 1시간 반 자야지.
표정이 없네. 아~ 진짜 깔끔하게 드세요. 야, 아~ 진짜. 진짜. 아~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아니 배가 부른데도 먹는 천둥님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어진다니까. 깔끔해서. 끝. 아, 오케이. 아, 부대찌개 맛있다. 아, 정말. 아. 짜끈난다, 짜끈어. 땀도 안 흘려. 지금 이게 메인 먹방이 아니라 지금 치킨 시키 오늘 동안 이제 기름 시켜야죠. 아, 그러네. 어, 치킨 시켰잖아요. 아우, 매저 언니 그러지 마요, 진짜. 그건 아니요. 먹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 제 것도 드셔보세요. 다이어트 라면 좀 줄 수 있어. 저 일부러 나트륨 적게로 물도 많이 넣는다. 엄청 엄청 많이 넣어요, 나트륨 때문에. 진짜 많지 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 보기 싫으네요, 그쪽 거는. 아우, 저거는. 다 라면 대장 보이게. 아니,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뭐 라면을 먹어. 아예 안 먹어야지. 그래. 정철아, 나 안 먹을래, 이거. 진짜 못 먹겠더라. 안 먹고 말지, 나 먹었단 말이야. 한번 이거 국물만 좀 시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면은 볼 것도 없어요. 면은 지금 아, 생면이야, 생면. 아, 스프가 안 적셨어. 국물도 지금 이거. 어, 당면 먹을래. 이 정도 색깔이면 이거 설거지할 때 색깔인데. 먹고 설거지할 때 색깔인데. 저게 같이 안 끓이면은 면이 겉돌아요. 아, 겉돌아. 예. 너무 부드럽게 먹어. 저렇게 먹을 수가 없지. 어떻게 드세요, 매? 고주? 이거 유민상도 못할걸? 아니, 그냥 먹지. 콜라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종목은 아니야, 콜라는. 아, 그래요? 이거 난 목다가움을 못 견디겠어. 아, 진짜? 자, 이게... 보세요. 이야, 이거는... 이철이 보세요. 이철이! 와! 왜 천둥인지 알겠어요? 내가 몇 번게! 여러분, 직차가 아닙니다. 시원해도 콜라 킬러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저 탄산 때문에 힘들 텐데. 이거 빨리 넣는 것도 아니에요. 못하더라. 민상 선배 따가워서 못하더라. 못해, 못해.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우, 미안합니다. 아우. 트름도 안 해요. 이런가 봐. 왜 트름을 안 해, 이거 먹고? 트름 안 해. 배불러야 트름. 배불러야 트름해. 힘밥인데, 힘밥? 응? 힘밥. 힘밥? 맘마라 먹게. 근데 저희 시민부님은 여기 많은 게 아니라 지금 간식으로 흰밥을 드시겠다 이거예요. 간식으로 흰밥을 먹는다고? 저희 시민부님은 밥을 간식으로 드세요. 그냥 밥만. 간식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흰밥만? 네. 국물 말아먹는 게 아니고? 아니, 안 먹어. 밥만 먹는다고? 아이스크림 먹듯이. 뭔가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듯이 그렇죠. 밥을 간식으로? 아니, 떡도 아니고 밥을? 진짜 저것만 먹어요? 어, 밥이야? 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 생밥을. 아니 생밥을. 너무 깔끔해. 어, 유민상 씨도 반성해야 돼. 근데 진짜 깔끔하고 맛있게 먹는다. 오, 맛있게 먹어. 진짜 우리가 사실 수많은 반찬들에 가려져서 그런데 그냥 쌀밥 맛있어요. 진짜. 단맛 나잖아요. 맞아, 맞아. 네, 당이 있어서. 행복해한다, 행복해한다. 아니